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까 녹화를 했는데 녹음을 그 소리가 정지가 돼 있어서 다시 이런 상황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 기관들의 그 매도, 특히 금융 투자가 4일간에 걸쳐서 그 배당 매수 차익 거래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지금 보면 지수가 28일, 27일까지가 이제 배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배당 락이 됐으니까 여기 날, 요날이 배당 락이라서 요날부터 매도를 하루 이틀, 2일, 3일, 4일 동안 막판에 끌어올린 것은 이렇게 끌어올린 것은 외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보시다시피 외인들의 매수가 시간대를 보면 강력한 매수가 담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서 2200포인트의 지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차트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2200포인트는 지지하는 게뭐 2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설도 있고 뭐 1월에 뭐경뭐뭐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떨어진다는 설도 있고 뭐 그거 맞힐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멘붕에 빠질 정도로 강하게 매도가 나와서 종목들이 아우성이었었습니다. 전부 다 시퍼래 가지고요. 근데 다행히 외인들이 매수 가담하면서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또 좋은 일이 벌어졌죠. 뭐냐면 그 반도체 세액 공제 추경호 부총리의 세제 혜택이라는 것이 지금 지난번에 8%의 국회 통과한 법이 있었죠. 8% 국회 통과.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너무 작다. 지금 미국 같은 데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25%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400, 600, 400, 500, 540조? 500, 520조인가? 540조인가 했지.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도 너무 약하다 8%는.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 15%까지 올리겠다. 두 자릿수까지 올리고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역시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것 몰라도 지금 세액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6%에서 25%로, 8%에서 여긴 15%로, 그 다음에 16%에서 25%까지 지원을 세액공제의 증가율을 가져갔다.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역시 최대 하락했지만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래서 소부장 기업들이 반등을 해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국방 종목이 지금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이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개 기업이 전부 다 국방 종목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압력 때문에 어떤 2차 전지 기업들도 그렇게 테슬라 반등하면서 강하게 올라오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장에도 불구하고 또 반도체가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갤럭시 S23. 그래서 내달 다음 달 2월 달에 그다음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서 갤럭시의 수혜주 종목들 PCB 반도체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 오늘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공매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뭐 정부에서 공매도를 멈출 생각은 전혀 아직
나오는 뉴스는 전혀 없고요. 다행히 이제 심지어 올해 이제 또 하나 이제 핵심은 이 모빌리티 이 뭐죠?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3 이제 현지 시간에서 5일 날 개막한다는데요. 이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증강현실과 또 가상현실에 대한 더 큰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그다음에 또 JP모건 컨퍼런스도 지금 열리고 그죠?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은 악재보다는 또 호재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요. 내일은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보입니다. 22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반등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주식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이제 콘텐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스웨지보다도 콘텐츠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콘텐츠 관련주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죠?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미스터 블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한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서 여기에 좀 관심 갖고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갖고 가면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고 가야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오늘 시장은 하여튼 뭐 특히 그 금융 투자들이 그렇게 매각하면서 매도하면서 시장을 갖다 진짜 멘붕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하게 그 위기를 가져왔었는데요. 다시 외인들의 매수가 강해지면서 올라가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꼬리표를 굴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내일 방송은 좀 못하고요. 모레, 목요일날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을 뵐 건데요. 어쨌든 오늘 2차전지하고 국방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위주로 올라갔는데 하여튼 정부 지원에 반도체 지원이 더 강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추경호 장관이 그렇게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더 늘리라고 그러면서 역시 소부장 기업들이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저는 뭐 사란 얘기 전혀 안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떨어뜨렸고요.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은 다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떨어졌죠. 그래서 시총 종목에서 반도체는 둘은 떨어졌지만 한국을 향해서 삼성전자를 향해서 지금 3개 나라가 일본, 미국, 그죠? 그다음에 대만이 합쳐서 한국의 삼성전자에 대응하려고 그럴 정도로 예, 그죠? 우리를 갖다가 반도체를 이렇게 협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잘 이겨내서 삼성전자가 잘 나가야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제가 너무 약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세제를 더 늘려서 예, 정책을 펴나간다고 그러니까 반도체의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들고 가서 수익을 키우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핫 이슈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전자가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함으로써 이 기업을 살리고 또 삼성전자하고 협업관계를 갖기 위해서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죠. 이것은 뭐 삼성전자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SFA라든지 뭐 그다음 원익 IPS 또 그
또 메로 티베큐 이런 SNS 때 이런 기업들도 다 동진 세미캠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협업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회사는 아니지만 그 관계 회사로 끌어들인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때와는 달리 이재영 회장에서는 조금 더 기업을 갖다가 그죠? 협력 관계를 가서 중소기업하고 일본의 소부장 기업의 그 만행을 겪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는 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450조를 투자하는 로봇 종목에 대한 그죠? 지금 2021년에 한 번 발표를 했고요. 2023년, 24년에 걸쳐서 다 지금 계속해서 450조를 투자하면서 로봇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로봇 종목은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450조 굉장히 많이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로봇, 서빙 로봇,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발표했던 인간 로봇 이런 것이 다 3년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서비스 용하고 그래서 서빙 로봇하고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450조를 투자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이 어려워도 들고 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투자해서 잘 들고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가장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아무래도 그 지금 배터리가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배터리는 2차 전지가 끝났냐? 저는 뭐 끝났다고 보질 않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테슬라가 그 지난번에 뻥 스펙이라는 거죠. 이 뭐냐면 4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테슬라의 롱 레인지 제품이 주행 거리가 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 이게 실제는 반 이상 떨어지더라. 겨울에는 뭐 반 이상 떨어지더라. 이게 어느 배터리 썼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한국 배터리가 아니라 자기네 배터리 만들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실력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실력이. 이 배터리의 실력이. 그래서 한국 배터리는 역시 가야 된다. 그래서 광고도 이 가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거짓 광고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예, 과징금이 지금 얼마? 28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 이런 것들이 사상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내재화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시장을 잘 견뎌내서 그래서 떨어질 때 없는 주식 올라갈 때도 없다는 생각을 믿으시고 잘 들고 가셔서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장 잘 이겨내시기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방송했던 것이 잘못돼서 다시 재차 녹음을 했는데요. 내일은 쉬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 같이 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시장을 이겨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투자로 모두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